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엑셀 기초 과정을 갖다가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박재영 강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들을 갖다가 알아볼게요. 첫 번째로 엑셀의 화면 구성, 두 번째로 엑셀에서 데이터 다루기, 세 번째 셀과 워크시트 자유롭게 다루기, 마지막으로요, 페이지 설정하고 문서 저장하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실습 예제 하나 제가 불러왔죠, 여러분들. 자, 여기 보시면 셀 서식 예제 시트라고. 자, 밑에 보시면 셀 서식 예제라고 시트가 있죠. 자, 우리가 엑셀을 갖다가 처음에 실행하시면요. 자, 엑셀을 처음에 실행하시면 제가 처음 화면 그냥 보여드릴게요. 아무것도 없는 빈 화면이요. 자, 여기서 보시면 엑셀 처음 실행하시면 위에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아이콘들, 빠른 실행 모음이라고 얘기해요. 아이콘들. 그다음에 위에 파일, 홈, 삽입, 페이지 레이아웃, 여기 메뉴 탭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부를 때 파일 탭, 홈 탭, 삽입 탭. 자, 누르면 누를 때마다 밑에 아이콘들이 바뀌는 거 보이시죠? 자, 그래서 여기 메뉴가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요. 자, 그 밑에 홈탭 눌러 보시면 요 밑에 아이콘들이 이렇게 쭉 구성이 나오는데 여기 이 부분을 뭐라고 그런다? 리본 메뉴라고 얘기합니다. 이 부분을 리본 메뉴. 자, 리본 메뉴 안에는요, 이렇게 그룹이 돼 있어요. 클립보드 그룹, 글꼴 그룹, 맞춤 그룹. 자, 글꼴 그룹은 글자와 관련된 뭐 설정을 할수 있는 부분이겠죠. 맞춤 그룹은 왼쪽, 오른쪽 맞추는 거, 정렬하는 거, 그거와 관련된 뭐 그룹. 자, 그래서 얘네들을 부를 때 우리가 그룹이라고 얘기해요. 맞춤 그룹, 표시 형식 그룹, 이렇게.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자, 여기는 이름 상자라고 얘기해요. 보이시죠? 이렇게. 이름 상자. 뭐의 이름? 셀에 대한 이름을 나타내는 곳이다. 그래서 이름 상자. 자, 그리고 그 옆에는요, 수식 입력줄이라고 나오죠? 보시면. 자, 수식을 입력하는 곳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수식 입력줄. 자, 그리고 엑셀은 보면 여러분들 이렇게 셀로 나눠져 있어요. 이 칸을 갖다가 뭐라고 얘기한다? 셀이라고 얘기해요. 셀. 엑셀에서는 무슨 단위로? 셀 단위로 입력을 한다, 데이터를.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위에 A, B, C, D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이걸 갖다 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AR, BR, CR 이런 식으로. 여기는 뭐라고 얘기한다? 행이라고 얘기하겠죠? 일행, 이행, 삼행. 그래서 우리가 이 셀을 부를 때 뭐라고 얘기한다? 지금 제가 이렇게 선택한 부분이 있죠? 얘를 부를 때 BR, 삼행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비열 삼행. 알겠죠? 자, 이거 비열 삼행. 그래서 열이 A, B, C, D. 그 다음에 행은 뭘로 돼 있다? 번호로 돼 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시트라고 돼 있죠? 시트가 기본적으로 세 개가 만들어져 있는 거 보이시죠? 시트 1, 시트 2, 시트 3. 시트는 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종이가 기본적으로 몇 장? 세 장이 만들어진다라고. 자, 그래서 시트라고 이렇게 세 개가 만들어져 있고, 이 시트를 묶어서 뭐라고 한다? 통합 문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종이가 모이면 문서가 하나 만들어진다는 얘기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인 화면 구성, 그리고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엑셀의 화면 구성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봤고요. 자, 이제 우리가 만들 것들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제가 아까 예제를 갖다가 하나 열었죠? 자, 워크시트 꾸미라고. 요거 입력하는 것부터 한번 기본적인 거 해볼게요, 여러분들. 자, 우리 입력해가지고 제가 여기 보이세요? 이렇게 만드는 걸 갖다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이렇게. 자, 그래서 셀 서식 예제라고 되어 있죠. 자, 우리가 이제 입력하고자 할 때는 그 셀을 선택해가지고, 자, 제가 시트를 갖다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김포 리스 차량 대열이라고 있죠. 자, 시트를 갖다가 여러분들 추가할 때는요, 맨 끝에 가서 여기 보시면, 자, 워크시트 삽입이라고 보이시네요. 요 아이콘. 이게 이제 시트를 갖다 삽입할 때 쓰는 아이콘이에요. 이거 눌러주시면 시트가 하나 삽입이 돼요. 보이세요? 이렇게 시트 1이라고요. 자, 그리고 시트 이름을 바꾸고자 한다. 예를 들어서 셀 서식 결과, 조건부 서식 이렇게 시트 이름이 바뀌어져 있죠. 자, 시트 이름을 바꾸고자 할 때는요, 시트 탭에서 여기를 시트 탭이라고 얘기하고요. 이 부분에서 더블 클릭. 그럼 어떻게 된다? 까맣게 지정되는 거 보이시죠? 자, 지우고 여기에서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셀 서식 예제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엔터를 갖다가 이렇게 입력하시면 완료가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데이터를 갖다 입력을 해볼게요. 자, 여기다가 아까 내용이 있었죠? 김포 리스 차량
대여료 뭐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 볼게요. 자, 비열 이행했다가 입력을 했죠. 자, 여기에서 이 셀을 넘어가면 어떻게 된다? 셀 구분선이 없어지면서 데이터가 쭉 이렇게 들어가요. 여기 보이시죠? 자, 그리고 결과를 보시면 김포 리스 차량 대여료라고 이렇게 돼 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합쳐져 있는 거 보이시죠? B열 이행부터 F열 어디까지요? 이행까지. 자, 그래서 B열 이행부터 F열 이행까지를 제가 잡아볼게요. 이렇게 마우스로 왼쪽 버튼 누른 채로 드래그 하시면 이렇게 잡히는 거 보이시죠? 자, 이렇게 블럭 설정을 잡고요. 자, 홈탭에 가보시면 홈탭에 맞춤 그룹이라고 보이세요? 맞춤 그룹. 맞춤 그룹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라는 이 아이콘이 보이실 거예요. 이거 보이시죠? 병합하고. 병합한다는 게 뭐죠? 합친다는 얘기죠. 자, 병합하고 가운데로 맞춰라.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이렇게 합쳐지는 거 보이시죠? 자, 그래서 이렇게 셀을 갖다 병합을 해봤죠, 지금. 선생님, 저는 다시 원래대로 풀고 싶은데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자, 여기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이렇게 합쳐져 있는 거 보이죠? 이걸 다시 한번 눌러주세요. 그럼 풀리는 거예요. 자, 보이세요? 이렇게 풀리는 거. 병합되어 있는 게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갔죠? 자, 그래서 합치고자 할 때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합칠 부분을 블럭을 잡으시고, 어디에서? 홈에서 맞춤 그룹 가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자, 그리고 글자 크기까지 한번 조정해 볼까요? 여기 글자 크기가 맑은 고딕에 15포인트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굵게 이렇게 지정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아까 입력한 비열 이셀을 클릭하시고 맑은 고딕에 자, 이 부분이 글씨체 바꾸는 부분이에요. 이거 눌러볼게요. 자, 여기 눌러보면 글씨체 나오는 거 보이시죠? 자, 여기서 본인이 원하는 글씨체를 선택하시면 그 글씨체로 바꿔지겠죠. 자, 여기 글씨체들 많이 있죠? 자, 제가 뭐 궁서체라고 한번 다른 글씨체로 바꿔볼게요. 궁서체. 글씨체 바뀌는 거 보이시죠? 자, 아까 15포인트였는데 11이라고 돼 있는 부분 이렇게 눌러서 15. 근데 15가 없는데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한다? 여러분들 적어주시면 됩니다. 여기다 15라고 적고 엔터를 치시면 이렇게 글씨 크기가 바뀌어요. 자, 그 옆에 아이콘 보이시죠? 글자를 크게 하는 아이콘이에요. 이거 누르시면 글씨가 커져요. 보이세요? 이거, 그 옆에는 글씨 작게. 자, 이 아이콘들을 이용해서 글씨를 크게 또는 작게 이렇게 지정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문제에서 우리가 17포인트로 하라. 근데 그 글씨 크기가 없으면 여기에다가 이렇게 적어주시면 된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이 글꼴 그룹에서 이렇게 글자체, 글자 크기 바꾸는 거. 자, 그리고 글자 진하게 하겠다. 아까 우리 셀 서식 결과 보면 이렇게 진하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내가 좀 진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글꼴 그룹에 여기 보이세요? 굵게라고. 이게 굵게 바꾸는 아이콘이죠. 이거 눌러주시면 어떻게 된다? 굵게. 해제하고 싶으면 다시 한번 눌러주세요. 그러면 해제가 돼요. 이렇게. 자, 굵게. 그 옆에는 뭘까요? 기울임. 글자 기울이는 거. 그 옆에는 밑줄이에요. 글씨 밑줄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자, 이렇게. 자, 그래서 글꼴 그룹에서 셀 병합하고, 맞춤 그룹에서 셀 병합하고, 글자 크기. 자, 글자 색깔도 한번 바꿔볼게요. 자, 글자 색깔은요. 자, 여기 보시면 가짜 모양의 이렇게 색깔 들어가 있는 아이콘이 있어요. 글꼴 색이라고 나오죠? 화면에. 자, 글꼴 색 옆에 자, 확장 버튼 눌러볼게요. 자, 글자 색 나오는 거 보이시죠? 여기서 내가 파란색으로 바꾸겠다. 그럼 표준색, 파란색. 자, 글자 색 바뀌는 거 보이세요? 자, 이렇게 바뀌고. 자, 여기서 모델명 연료, 뭐 이렇게 입력을 해볼게요, 제가. 자, 여기서 글씨를 이제 모델명이다. 이렇게 입력을 해주고요. 그죠? 여기서 뭐 BMW다. 뭐 이렇게. 자, 그리고 그 옆에다가는요, 뭐라고 입력할까요, 여러분들? 연료, 승차에는 뭐 이렇게 있죠? 자, 그래서 연료. 자, 옮기실 때는 방향키로 옮기시면 됩니다. 키보드에서 방향키로 연료, 그 다음에 승차 인원, 뭐 이런 식으로 승차 인원. 자, 그리고 휘발유다. 그 다음에 승차 인원은 뭐 3명이다. 이런 식으로. 승차 인원은 3명이다. 이렇게요. 자, 여러분들 보시면 근데 자, 보세요. 문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정렬된다? 왼쪽으로 정렬돼요. 그러니까 엑셀에서 기본적으로 문자는 왼쪽 정렬입니다. 자, 보이세요? 문자는 왼쪽. 숫자는 어떻게 된다? 오른쪽으로 정렬이 됩니다. 자, 제가 10이라고 쳐 볼게요. 자, 10이라고 이렇게 치면요. 어떻게 되죠? 오른쪽으로. 보이세요? 그러니까 엑셀에서 기본적으로 문자는 왼쪽, 숫자는 오른쪽으로 정렬을 시켜 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날짜 같은 건 어떻게 될까요? 날짜 데이터. 자, 날짜 데이터를 입력을 해볼게요. 2020년 6월 뭐 30일이다라고 이렇게 엔터.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날짜도 오른쪽. 보이시죠? 자, 그래서
이렇게 구분하면 돼요. 문자는 왼쪽, 날짜는 오른쪽. 숫자도 오른쪽. 그죠? 숫자 데이터는 오른쪽이에요. 숫자 데이터는 뭐다? 계산을 하는 데이터들이죠. 날짜도 뭐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 계산이 돼야겠죠. 날짜도. 그러니까 오늘부터 며칠 후가 며칠인지 알아보겠다. 3일 후가 며칠인지 알아보겠다. 계산이 돼야 하니까 날짜 데이터도 수치 데이터예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정렬이 된다는 거. 자, 아시겠죠? 그래서 엑셀에서 기본적으로 숫자 데이터는 오른쪽, 문자는 왼쪽이구나. 자, 그래서 이렇게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제가 쭉 이렇게 입력을. 자, 우선은 입력을 갖다가 이렇게 해볼게요. 자, 입력을 이렇게 했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제가.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어때요? 이게 글씨가 잘리죠? 글씨가 이렇게. 글씨가 잘리는데 이런 부분은 뭐냐? 열폭이 좁아서 그래요. 이 B열이 보이시죠? 자, 그때는 어떻게 한다? 열과 열 사이에 여기 경계선 보이시죠? 마우스를 이 경계선에다 갖다 대시면 화살표가 나와요. 자, 이거 갖다가 왼쪽 버튼이 누른 채로 드래그를 하시면 넓이가 조정이 됩니다. 보이세요?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그죠? 자, 그리고 제가 이 글씨들을 갖다 한번 정렬을 시킬게요. 블럭 설정 잡고, 정렬은 어디에서 한다? 맞춤 그룹에서. 맞춤 그룹 보이시죠? 자, 여기서 왼쪽, 가운데, 오른쪽. 자, 이렇게 글씨가 맞춰주는 거 보이시죠? 왼쪽, 가운데, 오른쪽. 자, 이 위에 부분은 뭐냐면, 세로에서 위쪽으로 맞춘다, 세로에서 가운데, 세로에서 아래쪽으로 맞춘다. 자, 이거는 세로에서 정렬할 때 쓰는 부분이고요. 밑에 거는요, 가로에서 왼쪽, 가운데, 오른쪽을 맞추는. 자, 그래서 문자는 왼쪽, 가운데로 이렇게 맞춰주시고, 숫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여러분들? 숫자는 오른쪽으로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겠죠. 오른쪽으로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요. 자, 선을 갖다가 긋는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자, 블럭 설정 잡고 내가 선을 긋겠다. 글꼴 그룹에 보시면 테두리라고 있죠. 여기 테두리. 자, 이 부분 눌러주시면 테두리 쭉 나오는 거 보이세요? 자, 여기서 모든 테두리 하시면 테두리가 이렇게 그어져요. 자, 보이시죠? 이렇게 테두리. 자, 그래서 우리가 실제 인쇄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 이 선들이 나온다, 안 나온다? 셀 구분선이라고 그래요, 얘네들은. 셀 구분선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을 갖다가 그어주는 작업을 해야 돼요. 실제로 내가 선을 긋고자 할 때는요. 그래서 선을 그을 때는 블럭 설정 이렇게 잡으시고 어디에서 여러분들 글꼴 그룹에 보이시죠? 모든 테두리라고. 여기에서 테두리를 갖다 넣어준다는 거. 모든 테두리 하면 말 그대로 블럭 설정한 부분에 모든 테두리를 긋겠다. 이렇게. 자, 그래서 자, 이 내용들은 제가 그냥 복사해서 쓸게요. 블럭 설정 이렇게 잡고 컨트롤 C 복사해서 제가 구 예제 시트에다가 컨트롤 V 붙이기에서 넣겠습니다. 이렇게. 자, 근데 이렇게 넣다 보니까 뭐가 나온다? 샵샵샵샵 이렇게 표시가 되는 부분이 있죠. 자, 이런 부분은 왜 나타나냐면, 자, 여러분들이 입력하다 보면 숫자를 입력하는데, 선생님, 이렇게 샵으로 표시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런 경우는요, 이셀 폭이 좁기 때문에 그래요. 셀 폭이. 뭐가 좁다라고요? 셀폭, 열폭이 좁아서. 제가 이거 넓힐게요. 자, 2열과 F열 사이에서 열머리끌 있죠? 경계선에서 이렇게 넓혀볼게요. 어때요? 나오는 거 보이세요? 자, 이렇게 나오는 거. 그죠? 자, 이렇게 샵이라고 표시되는 것은 뭐가? 열폭이 좁아서. 그때는 넓혀주신다라는 거. 자, 위에 나머지 내용들 제가 적을게요. 대여 요금, 시간이라고 되어 있었죠? 대여 요금. 그 다음에 오른쪽에 시간, 이렇게. 자, 그리고 글씨들 가운데로 맞추고. 자, 이 부분 같은 경우 여러분들, 근데 컴마가 들어가 있죠? 지금 컴마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자, 제가 그녀가 한번 이렇게 20만이라고 치면 컴마가 자동으로 들어가죠. 자, 다른 셀에다 한번 넣어볼게요. 20만, 이렇게. 20만, 30만.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컴마가 안 들어가죠. 15만, 뭐 이렇게. 자, 이런 것들, 컴마를 집어넣고자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이 이제 입력할 때 컴마를 갖다가 이렇게 넣어주셔도 돼요. 이 컴마를 천단위 구분기호라고 얘기를 하죠. 천단위마다 우리 구분할 때 쓰는 기호. 그걸 갖다가 컴마라고 얘기하는데, 자, 이렇게 숫자를 넣고 나서 여러분들이 위에 보시면 표시 형식 그룹 보이시죠? 표시 형식 그룹에 컴마 보이세요? 천단위 구분기호. 다른 말로 쉼표 스타일이라고 나와 있죠? 이거 눌러주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컴마가 찍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컴마를 갖다가 이렇게 찍을 필요는 없어요. 입력하실 때. 어떻게? 숫자 다 적고 나서 표시 형식 그룹에서 이 쉼표 스타일 눌러주시면 어떻게 된다? 컴마가 자동으로 들어간다. 자, 이렇게 해서 넣을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걸 갖다 선생님, 저는 원래대로 그냥 컴마 없이 바꿀래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표시 형식 그룹에서요. 자, 위에 보이세요? 회계 형식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일반이라고 눌러주시면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보이시죠? 컴마 없는 상태로. 자, 이렇게 해서 입력을 갖다 쭉 해봤고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색깔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 두 줄 돼 있네요. 그죠? 여기 보시면 제목행 부분에, 필드행, 항목행 부분에 밑에 두줄돼 있고 노란색으로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요 작업 한번 해볼게요. 자, 블럭 설정 이렇게 잡고, 자, 나는 이 밑에다가 두 줄을 긋고 싶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행만 이렇게 잡고요. 테두리 어디에서 넣는다고 그랬죠? 글꼴 그룹에서 여기 테두리 있죠? 자, 모든 테두리 눌러서 여기서 아래쪽 이중 테두리라고 보이시죠? 이거 눌러주세요. 그러면 아래쪽에 어떻게 이중으로 테두리를 긋는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에다 노란색으로 색깔을 넣고 싶다. 어디에요? 첫 번째 행에다가. 자, 그러면 이렇게 블럭 설정 잡으시고, 글꼴 그룹의 글자 색 옆에 페인트 통 보이세요? 이게 채우기 색이라고 나오죠? 말 그대로 채운다. 자, 색깔을 채운다. 채우기 색에서 여기서 뭐 한다, 여러분들? 자, 노란색 보이시죠? 노란색을 클릭하시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색깔이 채워진다라는 거.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채워지는 거 보이세요? 자, 이렇게 글씨가 노란색으로, 이셀 배경색이 노란색으로 채워진 거 보이시죠? 자, 이렇게 해서 색깔 채우는 거 이렇게 해봤습니다. 보이시죠? 이렇게 색깔까지 들어간 거. 그리고 이행 높이가 조금 어때요? 우리가 입력한 거랑 조금 다르죠? 행 높이가. 보시면 여기 행 높이들이 다 높은데? 그죠? 이게 좀 보기가 좋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행 높이를 조절을 해볼게요. 행 높이를 조정하실 때는요, 4행, 5행, 6행 잡히는 거 보이세요? 이렇게. 4행에서 4행부터 9행까지 이렇게 잡고요. 자, 행머리끌이라고 그래요. 행머리끌에서 마우스 모양 보이시죠? 이렇게 화살표 나올 때 왼쪽 버튼키 누른 채로 드래그 하세요. 쭉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4행과 5행. 아무데나 이 블럭 설정한 부분에서 아무데나 행 높이를 조절해 보세요. 이렇게. 어떠세요? 한꺼번에 조정이 되는 거 보이세요? 이렇게 해서 행 높이를 갖다 다 조정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 이렇게 표가 만들어졌죠. 자, 그리고 여기 선 들어가 있는 거 보이죠? 선생님 여기 선 하나 들어가 있는데, 그죠? 이거 지우려면 어떻게 한다, 여러분들? 블럭 설정 잡고 이렇게 딜리트 키로 지운다? 안 지워져요. 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딜리트 키 누른다고. 딜리트 키는 뭐다? 우리가 값을 갖다 넣었을 때그 값밖에 안 지워집니다. 이렇게 값밖에. 그러니까 선이나 색깔 같은 게 지워진다, 안 지워진다? 지워지지 않습니다. 알겠죠? 이거 딜리트 키 누른다고 지워진다? 안 지워져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디에서 한다? 내가 했던 곳에서. 그러니까 선을 지우려면 여기 선이 있다. 이 선을 지우려면요, 테두리에 가셔야 돼요. 했던 곳. 테두리에서 선 그었죠? 그럼 테두리로 가서 선을 없애는 작업을 해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글꼴 그룹 가서 테두리 가서 여기 보시면 테두리 없음이라고 보이세요? 테두리 없음을 눌러주시면 테두리가 없어져요. 여기 보이시죠? 테두리 없어진 거. 자, 이거 색깔 빼겠다.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채우기 색 가서 채우기 없음을 해줘야지 이렇게 없어진다는 얘기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자, 기본적으로 입력하는 거, 그 다음에 테두리 선 긋는 거, 그 다음에 정렬하는 거, 이렇게 기본적으로 자료 입력부터 해서 서식 작업. 서식이 무슨 뜻? 꾸미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간단하게 표를 갖다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걸 만든 걸 가지고 이제 내가 뭐 한다? 저장을 해보겠다. 저장을 할 때는 어디로 간다? 파일에 가시면 되세요. 파일. 자, 파일 보이죠? 파일에서 저장. 자, 여기서 저장. 그리고 저장이라고 눌러주시면 워크시트 꾸미기라고 아까 제가 예제 파일 불러왔죠. 그 이름으로 저장이 되는 거고, 만약에 저장을 갖다가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겠다. 그럼 파일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면 창이 뜹니다. 자, 보이시죠? 이렇게 창 뜨는 거. 그러면 내가 여기다가 이제 저장할 이름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예제라고. 다른 이름. 예제라고 저장하겠다. 그리고 저장 눌러주시면, 자, 보이세요? 여러분들 위에 이렇게 뭐라고 표시되어 있죠? 여기 제목 표시주라고 그래요. 예제라고 파일명이 저장이 된 거. 확인되시죠? 자, 이렇게 해서 저장이 된 거죠. 자, 그래서 저장까지 이렇게 해보시고, 자, 만약에 내가 이걸 갖다가 이제 인쇄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는요, 파일에 가셔가지고, 인쇄라고 있죠, 인쇄. 자, 인쇄 눌러주시면 여기 보이세요? 이렇게 A4 용지에 인쇄가 된다는 얘기예요. 요 보이는 그대로 인쇄가 된다는 거. 자, 그리고 홈탭에 가셔서 보시면 여기 점선이 나타나는 거 보이시죠? 이 점선이 뭐다, 여러분들? 페이지를 나타내는 페이지 구분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넘어가면 페이지가 넘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요 안쪽으로 만들어주셔야겠죠. 자, 그리고 페이지 레이아웃 탭에서 보시면 페이지 레이아웃 탭에 페이지 설정 그룹에서 여기 보시면
여백 같은 걸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 보이시죠? 여백. 자, 기본 돼 있고 넓게 좁게 이런 여백을 지정할 수 있고, 내가 따로 지정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사용자 지정 여백이라고 이렇게 눌러주세요. 그러면 페이지 설정 나오는 거 보이시죠? 여백 왼쪽에서 얼만큼, 오른쪽에서 얼만큼, 위쪽에서 아래쪽에서 여백을 얼만큼 주겠다라고 여기서 지정을 하는 거고. 자, 그리고 내가 여기 보시면 페이지 가운데 맞춤이라고 있죠? 이런 부분은 뭐할 때? 페이지를 갖다가 내 가운데로 맞추고자 할 때. 가로에서 체크하시면요. 가로에서 가운데로 따고 인쇄가 돼요. 요 내용들이. 세로로 하면요. 세로에서 보이세요? 이 세로로 중간에 딱 인쇄가 된다는 거예요. 가운데로 맞춘다는 얘기죠. 그래서 페이지 가운데 맞춤을 이용해서 내가 입력한 내용들을 맞출 수 있다. 가로, 세로, 뭐 가운데로.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첫 번째 시간은요, 간단하게 데이터 입력부터 해서 서식 꾸미는 작업, 뭐선 긋고 글자체 바꾸고 색깔 넣고요, 그리고 저장하고 인쇄와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들 요점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 엑셀 화면 구성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다음에 엑셀의 데이터 다루기, 그리고 워크시트의 셀과 워크시트의 자유롭게 다루기, 그다음에 페이지 설정하고 문서 저장하기까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학습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수업 받느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